트럼프 행정부에서 틱톡? 아, 이거 미국에서 안 돼 한 거예요. 왜 틱톡을 왜 안 될까요? 개인정보 유출이 된다고 개인정보 뭐 그런 기사를 봤던 아~ 어떤 개인정보가 유출이 될까요? 아이디 어떤 가입하잖아요. 가입. 내가 아이디. 네, 가입할 때 개인정보? 뭘 집어넣죠? 내 네. 이름. 개인정보. 이메일 주소. 나이, 뭐 주소 이런 남녀, 것들인데. 나이. 그런데 틱톡을 하는 회사는 중국 회사예요. 전 세계 많은 사람 열광하는 진짜 글로벌한 앱이 됐어요. 인도 사람들이 열광하고요. 네. 미국의 10대, 20대들이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너무 열광하는데. 바이트댄스라는 중국 회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걸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든 조직과 국민은 모두 법에 따라 국가 정보 업무를 지지, 협조, 협력하여야 한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중국 국가정보법 7조잖아요. 베이징에 있는 이제 공안 당국이 야, 저기 전 세계에 있는 틱톡 아이디 나한테 내 하면은 해야 된다. 안을 방법이 없다. 우리 거 아니야. 서버가 밖에 있어. 이렇게 안 통해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일부터 회사를 아, 그 다도. 그 중국에 넘어간다는 뜻이 어디에 예. 간다는 건가요? 공산당 그 당에 그렇죠. 간다는 건가요? 예. 예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틱톡 가운데 미군 기지에서도 이제 틱톡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미군들도 하고 병사들도 하면은 그들의 정보가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미국과 중국은 격돌을 하고 있는데 되게 좀 심각한 상황. 그렇구나. 더 이슈가 되는 거는 동성애자들이 이제 사용하는 데이팅 앱에 네. 개인정보까지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증거가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어플? 민감하죠. 숨기고 싶은 정보일 텐데. 아, 숨기고 싶은 정보인가요? 네, 누군가에게는. 네.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네. 상황. 그라인드라고 하는 이제 동성애자들의 데이팅 앱이고요. 굉장히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회사의 지분을 중국이 살려고 했어요. 이거 중국에 넘어간다? 어떻게 보면 되게 민감한 그 사람이 뭐 유명인일 수도 있고 심지어 군인일 수도 있고 정치인일 수도 있고 네. 뭔가 선거가 있었을 때는 그런 정보를 뭔가 중국이 배후에서 조정하면서 그렇죠. 이거 딱 가지고 있다가 특히 이제 11월 3일 이전에 뭐 터뜨린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말하자면 중국이 미국 정치를 흔들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따라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는 기술의 문제, 체제의 문제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열린 사회, 통계 사회 문제인데 이 중국이 바뀔 거라고 생각한 2000년에 클린턴 대통령 연설 이게 얼마나 허망한 희망 고문이었나를 깨닫게 하는 사건이 최근에 벌어졌죠. 또 뭐가 있었어? 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찰이 다가서는 또 다른 청년에게 실탄을 발사합니다. 총성이 연이어 두 발 더 울립니다. 두 명이 현장에서 총상을 입었고 한 명은 생명이 위독합니다. 무섭다. 알고 잡는 건가? 어머, 웬일이야. 자, 이거 역시 페이크 영상이 아니고 실제 영상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요즘 저렇게 폭력적으로 진압을 하나요? 이게 네. 홍콩 민주화 시위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 부분에서 이 여론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연예인들도 예. 그래서 저는 항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저 사단이 난 거는 결국 이제 홍콩 보안법 때문에 그런데 홍콩 보안법이란 거는 홍콩도 중국의 일부이기 때문에 거기도 법과 질서가 있어야 된다.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 우리는 실력 행사하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이 홍콩이 오랫동안 중국의 식민지였죠. 네. 중국 입장에서는 굴욕이잖아요, 그죠? 그 과정에서 영국은 끝까지 안 돌려주려고 막았고 중국은 어떻게 하든지 받으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 생겨난 타협의 산물이 뭐냐면 향후 50년 동안은 홍콩을 있는 그대로 자치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른바 일국양제입니다. 홍콩의 주인이 어젯밤 12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 1시에 영국에서 중국으로 바뀌었습니다.
One country, 우리는 중국인데 two system. 그런데 이것을 50년이 되기도 전에 중국이 지금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민주화를 홍콩 보안법으로 이제 막은 거거든요. 네. 아. 그래서 홍콩 보안법이 통과됐어요.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거나 저렇게 이제 막 시위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되게 격렬한 지도부가 있겠죠. 370명이 첫날 체포됐습니다. 아. 자, 비슷한 일이 또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벌어진 일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야오밍. 야오밍 그렇죠. 중국이 낳은 인간장대. 이분이 활동한 NBA 농구팀 휴스턴 로켓스예요. 그 휴스턴 로켓스에 있는 그 단장이죠. 단장이 그 데릴 모리라는 사람이 트윗에 이런 걸 날렸어요. 홍콩 민주화 만세. 이 사람은 홍콩 민주화 만세 그 개인적인 소신을 이야기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항의를 넘어서 제가 네. 알기로는 아예 휴스턴 로켓츠가 나오는 모든 경기를 보이콧되고 방영을 그냥 안 해버리고 네. 중계 취소하겠다겠다. 와. 立即暂停 NBA 季前赛中国赛目前的转播安排立即排查涉及 NBA 的一切合作交流.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사람은 뭐 삭제를 했지만 그걸로 안 되잖아요. 네. 사과했나요? 이 모든 NBA 팀을 건드리고 있는 NBA의 총재. 총재도 맞아요. 사과 성명. I regret again having communicated directly with many friends in China that so many people are upset. 자, 그런데 여기서 네. 이분들은 왜 이럴까요? 그만큼 중국 시장이 엄청나니까. 그렇죠. 무시할 수 없어요. 돈을 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렇죠? 돈 때문에 영혼을 팔았다. 돈 때문에 영혼을 팔았다. 아, 그자 그러면 아니겠지만. 자 네. 그러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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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예. 이 미국 선수들이잖아요, 예. 그죠? 미국 국적. 그런데 미국은 인권의 나라, 자유의 나라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프로 선수들이 되게 개념 있는 선수인 거 아시죠? 네. 그죠? 인권 네. 탄압이 있으면 어떡하죠? 네. 경기 시작 전에 엊그저께도 보이콧 세레모니 하잖아요. 네. 엊그저께 보이콧. 근데 미국의 네. 정치적인 올바르지 못한 게 대해서는 그렇게 가치에 대한 존중을 하는데 중국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딱 들어서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깨깅하는 거는 갑자기 이제 기침 소리를 하시는 분. 아유, 네.